자, 대한민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일단 이제 여러분들은 예비 수험생의 과정을 이제 거의 다 마친 상태가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예비자를 뗀 수험생으로 접어들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3월 모의고사가 이제 원래 3월 말에 있다가 3월 중순에 있다가 점점점 당겨지더니 이제 2019년도 3월에 첫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개학한 바로 그주 3월 7일에 모의고사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빨리 치러지는 것이라 뭐 물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빨리 여러분들의 상황을 점검해 볼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 글쎄요 배려였을까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으나 어쨌든 자 우리 그 3월 첫 모의고사의 본질 그리고 대책에 대한 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3월 모의고사 결과가 수능까지 간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Yes or no? 자, 뭐일까요? Yes가 될수 있습니다. 원래 자 내신 대비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고 한다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전에 사실 학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는요 사실 뭐 역시 지금 이제 수능에 대한 비중보다도 그 수시에 대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수험생들은 수능형 공부에 대한 걸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종이 본격화된 이후로 여러분들은 수능은 뒷전이고 모의고사 결과 아니 그까 이거 뭐 중요하지 않아 하고 무시하거나 도외시해버리고 여러분들은 오직 오로지 내신에만 몰입을 해왔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예비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이 수능에 대한 개념이 미안한 얘기지만 형편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월 첫 모의고사의 결과가 실제 수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수능에 대한 적응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내신은 범위가 있는 시험입니다. 수능은 범위가 없는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신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특히 이 객관식으로 주어지는 것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게 서술형 주관식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문을 큰 틀로 바라보기보다는 오직 그 어떤 영어적인 지식, 그것이 활용돼서 얼마나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잘 써낼 수 있는가, 거기에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이 최적화되면서, 거기에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또 훈련을 받으면서 이큰 틀로서 지문을 바라보는 이런 수능적 사고와 수능적 독해에 대한 게 퇴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여러분들이 극복을 해내고 자,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내신, 남아있죠. 중요한 내신 남아있습니다. 그와 함께 수능적 마인드에 대한 확립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빠른 속도로 채워가면 자, 노후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건 yes or no가 아니라 yes and no라고 해야 맞을 정도로. 그러니까 수능적 개념을 확립하지 않고 3월 결과에 대해서 그냥 이 도외시하거나 그냥 경시를 한다. 그러면 3월 결과가 실제 수능까지 가버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악담이 아니라 진실이 그래요. 자,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그래도 여러분들은 겨울방학 동안 내신에 대한 부담감 없이 수능적 마인드로 잘 되어져 왔을 텐데 그래서 3월 결과가 지난 마지막에 여러분들 직전에 고2 때 해결했었던 11월 20일 결과 이상으로 점수가 향상이 됐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수능적 마인드에 대한 확립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입니다. 그러니까 3월 결과에서 다소 뭔가 미흡한 점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수능적 마인드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여지는 남게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yes or no의 문제가 아니라 yes and no의 문제가 된다는 거. 잘 알겠죠? 그래서 이게 3월 결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1등급을 맞아서 이제 실제 수능까지 갈수 있기를 바라는 거고요. 만약에 1등급이 나오지 않고 뭐 3등급으로 밀렸다? 그럼 그게 실제 수능까지 3등급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3등급이 됐다고 한다면 수능적 마인드, 수능에 대한 개념, 이게 제대로 안돼 있고 오직 영어 하게 되면 내신 영어에만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부족한 부분을 메꿔줘야만 여러분들은 수능에 있어서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할수 있고 기량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내신과 수능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과연 내신 공부가 수능에 도움이 됐느냐? 아주 일부는 도움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위 내에서의 그래도 안한 거에 비해서 뭐 문법과 구문 해석 능력 그리고 어휘
또 이런 거랑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런데 사실 진실을 말하자면 방해가 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내신은 상당히 지엽 말단의 것에까지 여러분들이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절대 실수가 나오지 않게 해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고, 수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내신은 아는 것, 범위, 자, 배운 범위 내에서 출제되는 거니까 수능은 모르는, 난생 처음 보는 그런 지문을 대상으로 한 이런 모의고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시험 결과가 내신과 수능이 병행을 해서 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매우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결론을 내리자면 내신 대비는 수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신을 소홀히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내신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수능형 마인드의 확립과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것에는 별로 보탬이 되지 않았다. 자,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수능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내신 대비가 수능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들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3월 7일 모의고사 전까지 해야 될 일이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수능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수능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 우선 두 가지예요. 그냥 두 가지 다 한꺼번에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데, 자, 작년 11월 21일, 좀 전에 20일이라고 얘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21일,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마지막 모의고사였었는데 문제 품질 매우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해설 강의 여러분들한테 아주 성의껏 해드렸고요. 당연히 무료입니다. 그리고 2010학년도 수능에 대한 해설 강의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두 개 다 했습니다 할지라도 다시 문제 출력해서, 메가스터디에서 우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재서 꼭 푸세요. 리스닝 파일까지 다운받아갖고 시간을 재서 풀고 해설 강의를 잘 듣습니다. 알겠죠? 내가 두 개 다 해설 강의 해놨으니까. 자, 그것만 잘 듣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수능적 독해에 대한 개념 잡힐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강좌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지금 이 TCC를 통해서는 강좌에 대한 뭐 홍보나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고요. 중요한 건 무료로서 제공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서 빠르게 이렇게 수능적 개념 잡기에 유효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수능형 이 마인드라는 것은 이것이구나 하는 걸 아주 빠른 속도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영어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이 삼박자가 잘 맞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잘 되고 있느냐 확인이 되는데, 일단 정확한 구문 해석 능력이 내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지난 겨울방학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봄방학, 그리고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시간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일단 정확한 구문 해석 능력이 잘 되게끔, 그렇잖아요. 해석이 막히고 꼬이는데 어떻게 독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추론할 수 있는 어휘력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추론할 수 있는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어휘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어휘를 알면 알수록 좋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영어 시험을 언제 보더라도 모르는 어휘는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1차적으로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스킵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것 같다 그러면, 그런데 내가 외운 게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게 되면 독해에 필요한 어휘력이 지금 부실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 작년 모의고사하고 실제 수능을 풀어보고 난 다음에 점검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 근거가 되는, 근거가 바탕이 되는 독해력. 그러니까 대충 뭐 이렇게 그냥 쭉쭉 다 읽고 해석하고 그냥 답맞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출제 의도에 맞게, 이게 사실적 이해면 사실적 이해, 추론적이면 추론적 이해에 맞게 근거를 정확하게 지문 내에서 포착해서, 왜? 정답의 근거는 반드시 지문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시험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확신을 갖고 내가 답을 마킹까지 할 수 있는가, 거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독해력인데,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져 있는가 그걸 스스로 셀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 합쳐져야만 여러분들은 3월 7일 첫 모의고사를 잘 볼 수 있다는 얘기 해드리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점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좀 문제풀이를 좀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EBS 교재를 미리 선행으로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선생님이 제시해줄 수 있는 건 자, 항상 그 해에, 그러니까 전년도에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세드에서 만들어서 강의를 했던 것 중에 최우수 문항을 가지고 400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합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나왔고요. 자, 이거 홍보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과정이 잘 돼 있다고 한다면 3월 7일 전까지 어떻게든 이 수능형 문제풀이에 대한
또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개념 정립이 돼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제 풀이에 대한 적응도를 높여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시판되어 있고, 자, 메가스터디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으니까 사서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00제를 다 풀면 더 할라이프 좋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최소한 200문항, 최소한 100문항 이 정도라도, 특히 아니면 취약한 부분만 다 뽑아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를 할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3월 7일 시험을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강의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판용 교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는 알아둬야 되는데, 우리가 2018년 11월 21일 모의고사 한 회, 수능 한 회, 달랑 두 회만 풀어보고, 그리고 뭐 지금까지 겨울방학 동안 뭐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출은 했겠지만 중요한 건 새로운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우수 문항 400제 여러분들 지식이 되겠으니까 이거를 꼭 풀어보도록 하고,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학습 스케줄에 따라서 풀어보는데 이걸 또 풀어보고 나서 점검을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험을 보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점검 사항이 있는데, 자, 지금 이게 뭐냐면 하나의 도형이고, 그리고 그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노란색 그 테두리가 있는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이 둘러싸고 있는, 자, 이러한 모형이 될 텐데, 자, 이게 수능이 요구하는 바가 이런 원형에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이런 판단이 서잖아요. 그런데 요 원형에 딱 들어가는 거기에만 딱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보다 조금 더 난도가 비껴나가는 이런 부분이 등장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작년 2019학년도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2018학년도 최초의 절대평가 1등급이 10%가 넘어간 이 정도의 쉬운 난도를 딱 설정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살짝 벗어나는,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완전히 벗어나거나 수능의 본질을 훼손하지는 않는 이런 정도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등급이 하나씩 둘씩 밀렸던 거거든. 근데 그게 나타나지 않게 시험 보고 나면 꼭, 자, 여러분들이 지금 2019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항상 공부는 2020학년도는 2019학년도를 준거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했을 때 거기에서 드러난 여러분들의 지금 취약점, 또 내가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잘 찾아서 그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그것을 6월 모의고사 전까지 여러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험이 끝나고 나면 시험 뭐 결과에 따라서 뭐 시험 잘못 봤다면 막 시험지를 쫙쫙 찢어버리는, 그리고 또 모의고사 뭐 내신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뭐 이게 뭐 무슨 내가 대학 가는데 뭐 어떤 지장을 끼치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틀린 문항에 대해서, 자, 지금 기준이 되고 있는 2019학년도를 중심으로 봤을 때 내가 3월 모의고사 본 것을 통해 나의 지금 취약점이 여기까지는 지금 내가 돼 있다고 치고 어디가 부족한지를 찾아 그 보완점을 찾아서 그 보완점을 메꿔 나가는, 자, 이러한 것이 바로 3월 모의고사의 본질과 대책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 결과가 1등급으로 나왔으면 이제 그 1등급 행진을 수능까지, 만약에 예상외로, 자, 작년 11월 시험에 비해서 등급이 뭐한 등급 두 등급 혹시라도 밀렸다고 한다면 그게 또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주지 않게 되면 수능까지 그 결과 그대로 갈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니까 반드시 그것을 보완할 수 있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또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 향후 대책, 6월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6월 시험을 보고선 9월까지 어떻게 여름방학을 보내면서 갈 것이냐, 그리고 9월이 끝나고 나서 실제 수능까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자, 이 방향을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잡아주도록 할 테니까 해설 강의하고 총평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자, 3월 첫 모의고사에서 쾌조의 스타트를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수능적 마인드가 내가 갖춰져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험 생활을 여유 있게 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3월 7일을 대비하는 여러분들의 김기훈 선생님의 TCC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